말씀은 시편 10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난에 처한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마르고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없었나이다. 자, 여기서 그 고난당한 사람의 기도인데, 역사적으로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앞으로 예언의 그 말은 대환란 때의 성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통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대환란 때의 성도들의 맞추면 정확하게 맞아요. 자, 보세요. 1절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도 고난받을 때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죠. 갑자기 막 교통사고 났다든가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금방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2절에 내가 고난에 처한 날에 대환란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바로 속히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아주 굉장히 느리게, 여러분이 생각보다 한참 느리게,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응은 우리보다 항상 슬로우하세요. 여러분이 그 느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내일 바로 answer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걸 바로 안 해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70억에 70억? 여러분이 answer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70억과의 상관관계, 환경,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면서 answer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answer 한다 그래, 여러분 것을 answer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쵸? 여러분의 answer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역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환경이 조성이 안 됐다든가 때가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주님 빨리 해주십시오 이러지만 주님께서는 슬로우, 항상 느리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급한 거예요. 대화할 때는. 왜? 3절에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다 대부분이 적그리스도에 속해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타락해가지고 그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로서 살아야 돼. 그러나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려면 적그리스도에 그 대적하는데 적그리스도 표도 받지 않고 정말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이 3절, 4절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고난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이 엄청난 고난으로 착각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욕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대. 욕의 고난을 여러분 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피할 정도로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요? 정말 육아 같은 고난 당해봤어요?
얼마나 셀피시한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기가 셀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 아, 내가 경제적으로 고난이 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아, 내가 와이프랑 문제가 생겼다. 내가 남편랑 문제가 생겼다. 내가 누구랑 문제가 생겼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볼 것들이라고. 엄청난 일들을 당하는 다른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죠? 그것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그러니까 셀피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성령대로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항상 실패하면서 지면서 믿음이 그런 거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한란에 이런 일들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간다고? 주님 쫓아갈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과 그냥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군대가 세요? 훈련을 강하게 하는 군대가 세라고. 공수부대 출신 있지만 공수부대 예? 훈련하고 일반 병사하고 훈련이 같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군사가 돼요?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공수부대 아니면 다른 예? 그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신민호 같은 거 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훈련 받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거 가지고 끄떡 안 한다.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뒤집어지고 예? 그게 뭐예요? 창피하지. 이런 대환란 때랑 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 창피한 줄 알아요. 지금 우리는 최상의 조건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사자 굴 속에 밥이 되고 뱀의 밥이 되고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믿음을 버리려고 해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 그렇죠? Shame, shame. 그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 아닌 그런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죄악 속에서 사는데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그 가정에 자식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폭행 다닌 사람, 뭐 하여간 무지무지 있어.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건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102편에 나오는 이런 상황. 그렇죠? 지금 이라크에서는 그 아이시스 애들이 어린애들 잡아다가 죽인다. 에?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믿음을 부인 안 하면 그냥 죽인다. 그렇죠? 믿음을 부인하라고 다 죽여가지고 목 딱딱 따가지고 거기에 도시에다가 지금 막대기에 올려놓은 거 뉴스에 봐요. 좀 봐요 여러분 들어가서. 그 팍스 리포터가 대학교 애들 잡아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다. 누구랑 전쟁하냐 그랬더니 무슨 전쟁이냐. 누구랑 전쟁하고 있냐 아냐 그랬더니 파키스탄하고 전쟁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지금 미국 대학생들이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그것들이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 뭐가 나오겠어? 누가 되겠어? 아니 지금 누구랑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에? 무슨 전쟁이냐고 그러고 어? 그게 지금 미국 대학생들의 실태라.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애들 뭐가 되겠어? 지금 파키스탄하고 전쟁하는데 대학생 여자애가 인터뷰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욥기 19장도 보세요. 욥기 19장. 세상은 빠르게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안이하게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욥기나 시편에 나오는 요한계시에 나오는 이런 대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욥기 19장 18절에 보면 실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멸시하였고 내가 일어서니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도다. 나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였으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도다. 내 뼈가 내 가죽과 살에 붙었으며 나에게는 겨우 이의 꺼풀뿐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뼈가 가죽과 살에 붙기는커녕 뺏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나부터라도 에? 안 그래요? 뺏을 어떻게 없애느냐? 에? 우리는 지금 욥기와 시편과 요한계시록 나온 데 비하면 여러분들 지금 에? 완전히 낙원에 사는 낙원. 무엇이 힘들어요? 무엇이 힘들다고 불평을 해? 여러분 뼈가 가죽과 살에 한번 붙어봤냐고? 나에게는 겨우 이의 꺼풀뿐이 됐냐고? 지금 이런 것도 욥기 30장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 똑같은 지금 시편하고 같은 상태. 15절에 보면 욥기 3장 15절 여러분이 너무 안이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단단해야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어디 가서 쓰러지지 않고 매 맞고 돌아오지 않지. 어?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고 살아야 돼. 저희들은 믿는 사람 조금만 보여도 흔들리고. 욥기 30장 15절에 공포가 내대로 몰려들며 그들이 바람처럼 내 혼을 쫓으니 나의 복락이 구름처럼 사라지는구나.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붙드는도다. 밤이면 내 뼈가 나를 찌르며 내 근육에 쉼이 없도다. 이렇게 아파봤어요? 에? 내 질병의 위력으로 인해 내 의복이 바꿔졌으니 그것이 마침내 내 옷깃처럼 나를 묶는도다.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지시니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내게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이로써도 나를 위협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하신 손으로 친히 나를 반대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바람에 들어 얹으셔서 그 위에 타고 가게 하시며 나의 재산을 해체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정해놓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내가 알미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불을 지질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선을 찾았는데 악인에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받았는데 어둠이 임하였도다. 내 창자가 끌어올라서 쉬지 아니하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앞섰도다. 나는 햇빛 없이 애곡하러 갔고 내가 서서 회중 가운데서 울었도다. 나는 용들에게 형주여 올빼미들에게 뻗치라. 내 피부는 내 위에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탔도다. 대관라. 내 하프도 슬픔으로 변하였고 내 오르간도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 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102편 보세요. 그 지금 욥기 읽은 거랑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히 내 응답하는 급한 거, 급한 거. 에. 빨리 응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102편 3절에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마름으로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전례야.
내 신음 소리를 내 내 뼈들이 살에 붙나이다. 이 정도로 기근같이 유형으로 치는 대학란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그런 상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프면 너무 고통이 많은 건 죽고 싶다, 그렇죠? 근데 죽을 수도 없어 마음대로. 6절에 나는 광야에 펠리컨 같고 사막에 올빼미 갔나이다. 욕기 지금 30장에 본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더러운 영들, 예?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짐승들, 더러운 새들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예? 7절 내가 깨어있으니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나이다. 진짜 대단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저 그리스도의 대적해서 살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적하여 미쳐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도록 맹세하였나요. 저 그리스도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 죽이려 작정했다. 도망가니 사막과 동굴로 바위성으로 피해래.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죄를 빵처럼 먹었으며 내 음료도 눈물로 섞었으니 죄를 빵처럼 먹었어요. 여러분 흙으로 그 다음에 죄로 이렇게 뿌리고 이런 것이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게 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 음료도 눈물로 섞었으니 슬픔. 10절 이는 주의 붕괴와 진노 때문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이사야서 44장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네,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대환란에서 엄청난 주님의 경고를 했어요. 여러 곳에서 대환란 상황을 그러나 사람들은 대환란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대환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교회시대 은혜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특히 요새 휴거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도 킹제인 사람들도 휴거를 통과한다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새 이제 이런 식으로 오바마 나오고 지금 이라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교리를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대환란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20절 여러분이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 들어가면 구원받은 것도 잃어야 돼. 구원받은 것이 저 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게 되면 구원 예수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교리적으로 은혜 복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지체가 지옥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절대 안 맞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가장 문제가 그 사람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정부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대적하는 입장에서 정부랑 싸우려들기 때문에 결국에 교리가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정부를 대적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성경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자기 추종자들, 까고 책 팔아먹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학은 또 원래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뭘 준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책 팔아먹자 이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0절에 보면 44장 20절 그는 죄를 먹고 살며 여기도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다. 그 주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앞으로 기근과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가 지금
그 이볼라 사건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40만 명이 이볼라에 걸린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성경에서는 지금 지금 나오는 이런 것들은 뭐 예고편이 예고 방어도 아니라 대안할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대적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는 게 그 어느 정도 모든 게 음모예요. 모든 게 정치라는 것도 계략이고 모든 게 다 인간들의 세상은 6천 동안 다 음모인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고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볼라 같은 것도 그 일루미나이들이 지금 그것도 만들고 이라크 ISIS도 그 CIA에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걸 전쟁을 준비하는 결국에 문제는 우리는 그런 음모가 다 있다는 걸 여태까지 인간사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은 계량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그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돌아가는 결과를 보면 이것들이 뒤에서 어떤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은 보여요. 그쵸? 보인다. 지금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전초전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 세계를 하나로 묶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잖아요. 지금 중동이 하나가 됐잖아. ISIS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럼 ISIS를 제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을 대적할 수 있는 다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극단주의자라고 몰아가지고 크리스찬들 다 없애버릴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런 대환란 준비하자 이런 구원받지 못한 믿음과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애국자 집단들이 있다고 미국의 패트리어 무브먼트 얘네들이 다 지금 정부랑 싸우려고 결국엔 걔네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들어오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었을 때 결국에 그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의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오긴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대환란이 이제 왔을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2절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 그쵸?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또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3절에 와서 보라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오지만 화살이 없어요. 평화로 와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평화 조약을 깨고 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게 이 자들이 맨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피스라는 말을 써가지고 온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황서부터 오바마서부터 박근혜서부터 모든 정치가들 종교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피스라 피스. 그 때문에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죠.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화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악한 집단에. 평화는 주님께서 오셔서 악을 제거한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의가 와야지 평화가 오지. 의가 없이 어떻게 평화가 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과 사탄의 집단들은 거짓 평화를 도래하게 해서 유엔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오늘도 유엔에서 오바마가 얘기한 것이 다 모든 것이 그 평화 평화를 주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ISIS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찬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거라고 답은 뻔하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뒤에서 음모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 다 알, 무슨 짓을 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 여러분 일일이 그거가 시간 소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벌써 돌아가는 것만 보면 한다. 아, 이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속을 하고요. 여러분 장기 두는 거 알죠? 바둑 두는 거 알죠? 그런 식으로 지금 싸우는 거라. 예? 그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다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동지역을 저런 식으로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지역이 중동은. 알아요? 중동은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어. 근데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전 세계를 이 그룹으로 만들어야 된다. 유럽 하나, 아프리카 하나, 중동 하나, 아시아 다 하나로 만들어놔야지. 그래야지 10개가 와가지고 통치할 거 아니야. 10개로 만들어놔야지. 그거 막 그냥 쪼개져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자, 하여간에 대화란 때는 서로 죽이고 전쟁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이 죽는, 그게 직관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벌써 한다. 3절. 그 다음에 4절에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공회를 여실 때 내가 드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의 탄저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 무슨 말이야? 기근이야. 기근. 기근.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7절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예? 지금 70억이야. 4분의 1은 얼마예요? 예? 20억 조금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20억이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가르치죠. 그 전에 우리는 쉬고 된다 가르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바위에다가 누가 그거를 써놨는데 8개 나라의 언어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이 지구에 5억만 남아야 된다. 5억. 그럼 5억이면 10분의 1도 아니에요. 그쵸? 75에서 5억. 그 5억까지 결국엔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 왕국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이 사람들은 그 5억을 지금 얘네들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볼란이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지금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고편이 예고편.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대환란 전에 올라가요. 대환란 때는 분명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질병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로 죽는 거예요. 칼과 그 다음에 9절에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 목베임을 당한 게 지금 ICC 애들이 그 영국, 미국 기자들 목을 따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네? 그 제단에 드려진 자들이 나오는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의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했어요. 잠시만 더 쉬라 이게 아직 안 됐다 이게. 왜? 더 죽어야 돼. 더 죽을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베임을 당해 순교자들이 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해피할 줄 알아야 돼. 뭐가 여러분을 디스트로이? 예? 뭐가 여러분들이 절망을 줘요? 여러분 항상 해피할 끙뚱멍충 뛰어내린다고. 예? 어떤 목사가 한 발짝 걸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걸었대는데, 예? 그런 걸 생각 안 하니까 맨날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디프레스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을 보라.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나온 것을 보지 말고. 그 목뱀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총살 당하는 게 아니고 목뱀을 당한다. 목뱀. 지금 아이시스 애들이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 이래. 그게 예고편이라니까. 이거 지금 나온 거로 성경에 나온 것에 예고편한 그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거로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그래서 대환란 때 순교당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고 적들에게 표를 받지 않고 죽임당한 사람들은 앞으로 와서 그리스도와 천년을 통치한다. 천년을 통치한다. 성경에 다 있는. 내가 요한계시록 17년 전에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가르쳤나? 그때 목배임을 당한다 그랬을 때 아마 들으면서도 에이 설마 뭐 죽이는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은 목배임을 당할까 이런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그렇죠? 요새 TV에서 이제 CNN에서 Fox에서 목배임 당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러네.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 농담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농담하고 있냐고? 목배임을 당한다면 목배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적으로 다 풀어버린다. 하나님하고 농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 질병으로 죽는다, 칼로 죽는다, 부활로 죽는다 그러면 다 그래 죽는 거지. 하나님 장난했어요. 대안한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01편 보세요. 자, 지금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고난 속에서 대항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자, 11절.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그렇죠? 내가 풀같이 말하네. 나는 그림자. 그냥 잠깐. 사라져버리나. 그 정도로 대학한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스무 살에 목배임 나갈 수 있고 서른 살에 목배임 나갈 수 있고 반도 못 살고 예수님도 반도 못 살고 죽으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같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영원히 존속하시며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그 외까지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절망을 당할 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대환란 때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져서 주님이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우주가 다 불살라지고 지구가 다 불살라지고 주님의 영원히 존속하신다. 지나가는 자들은 그걸 이해 못한다.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 전에 계셨고 우주가 없어져도 계시고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분. 그걸 어떻게 이해해? 주께서 영원히 존속하시며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리. 모든 세대에 이르리. 13절 주께서 일어나셔 시온의 자비를 베푸시리니. 이거는 이 소망을 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신천지에 과천에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신앙촌에 박태선이 있는데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시온, 지금의 그 중동지역 예루살렘 그 문제아들이 있는 그곳에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누구나 탐내. 지금 얘네들이 ISIS 애들이 이스라엘 스테이트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 스테이트를 만들죠. 만들려고 그러는데 걔네들도 똑같은 예루살렘 넘부, 다 예루살렘 넘부인. 아랍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이상하죠. 꼭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와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일어나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께서 지금 앉아계시다. 주께서 일어나시오. 시온에 자비를 베푸시리니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간당간당한 촛불 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요.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 지구의 그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란서부터 다 장담하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지도에서 싹 없애버린다. 네? ISIS 두목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한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자들이 없어진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정녕 그 정한 때가 오미니이다. 14절에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며 그 돌들 위에 성전을 쌓기 때문에 그곳에 먼지도 아끼기 때문이에요. 그 흙과 돌들로 앞으로 주님께서 쌓는단 말이에요. 뭐를? 성전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때. 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이거는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니 주님이 나타난대. 근데 모든 성도로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걸 가리키면서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번성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번성시키자 이렇게 합니다. 이거 구천년주의, 구천년주의. 그래 그렇게 하니까 스펄전 다 그렇게 스펄전 그 유명한 시편에 대한 주석서를 보면 다 그렇죠. 교리적으로 하나도 거기서 가지고 나오면 디보셔널 할 때 좋죠. 스펄전의 그거는 절대로 교리적으로는 써볼 때 다 교회에다 적용시키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 완전히 모순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스펄전이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하니까 한국 목사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그거 벗겨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지금 제림과 천년왕국과 대환란에 대한 거지 지금 교회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시온을 세우신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왕국을 높이면 얼마나 틀리게 갈게. 15절 그리하여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시온을 빌드업하신다.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그때 되면 이 악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에 계셔서 양과 염소로 갈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나오고 자손들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교회 시대에 백성이 한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또 이스라엘 씨가 나오고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8장에서 언약과 그 다음에 10장에서 그것은 틀리다. 여러분이 배웠죠? 10장에서는 교회 시대에 그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